편히 앉아 계십시오. 저기 우리 경연은요? 회사에 계십니다. 하실 일이 많아서 오늘 늦으실 겁니다. 따님께 연락하고 싶으시면 이걸 쓰십시오. 아, 나 이런 거 쓸 줄 모르는데. 아, 1번을 길게 누르시면 따님에게 전화가 걸리도록 저장해놨습니다. 아... 문자 보내시는 법도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. 금영숙, 그 여자 전화번호 알아요? 네? 그 여자 전화번호 좀 줘요. 엄마 전화기 생겼어. 실장님이 사주셨어. 밥 꼭 챙겨 먹고 일해. 응, 알았어. 사장님, 우리 엄마 집에 들어왔어요. 아빠가 엄마 데리고 저택에서 나왔어요. 그래? 아빠가 생각 잘하셨네. 근데 엄마도 불쌍하고 아빠는 더 불쌍하고. 나는 홍의사 아버지 심정 100번 이해해. 아니, 한 입을 덮고 살면서 20년이 넘게 자기를 속였는데 그 배신감이 얼마나 커? 나 같으면 그런 여자랑은 단 하루도 못 살아. 사장님,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? 내가 뭐? 제가 진짜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한마디만 할게요. 사장님 메이크업이랑 옷 사장님하고 완전 안 어울려요. 게다가 그거 그 귀걸이 나이 든 거 티 안 내려고 바락바락 기 쓰는 것 같아요. 참나. 기가 막혀서 진짜. 나도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 말 나온 김에 한번 하자. 지난번에 손님이 흘린 거가 1,000원짜리 그거 자기 주머니에 슬쩍 넣더라. 나 다 봤었어. 봤는데 의리상 못 본 척 해준 거야. 아이고 고마워라. 고마우신 사장님. 저 이만 퇴근할게요. 참. 그래 가라 가. 출근하자마자 퇴근한 거 아주 잘하는 짓이다. 잘하는 짓이야.